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제 샵에서 곤충어머니 샵에서 편집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얘 어린 친구가 저한테 되게 수줍게 옆에 오더니 형 여기 선물이에요 하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에 받고 나서 살짝 확인해 보니까 작은 틴이 있었고 굉장히 무거웠어요. 친구가 직접 채집한 거라고 하는데 안에 내용물은 아직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겸사겸사 한번 오픈해 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게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짜잔, 바로 이겁니다. 아, 자 여기요. 오, 무거워요 진짜. 떡밥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담겨 있고. 신세계 쿠폰? 신세계 스티커가 굉장히 많네. 귀엽지 않아요, 친구? 네, 우선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뭐일 것 같아요? 우선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셋, 둘, 하나. 뭐야? 왜 나무 쪼가리가 있지? 나무 쪼가리? 설마 소나무 쪼가리를? 오! 우와! 아! 자, 여러분들, 여기! 이야! 설마 친구가 제 영상을 보고? 자, 이거 보세요. 여기 콩벌레 진짜 많다. 이야! 자, 여러분들, 여기 공벌레 아시죠? 우리나라 공벌레인데, 이야, 사이즈 엄청 커. 자, 여기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오, 여기 새끼도 있다. 대박. 야 근데 겨울인데 이걸 어떻게 채집했지? 우와 여기 보세요. 이게 잡초까지 껴있어. 이 정성. 와 이 정성이 느껴진다. 와 이거 뭐야. 우와 이거 봐봐. 친구야 얼마나 잡은 거야? 요즘 굉장히 날도 추운데 이거 뭐지? 이거는? 이거 달팽이인가? 이 친구가 사슴벌레 유충을 잡아먹습니다. 육식형이라서 돌아다니면서 잡아먹어요. 나쁜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 층. 자, 그 다음 층. 여기 안에 뭐가 있을까? 여기 또 있고요. 거절 또 있고요. 여기 또 있다. 나무 한 켠 더 있어. 큰 통을 가져와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친구들 옆에 잘 두고, 여기 있는 친구. 야, 와 진짜 이런 게 나올 줄 몰랐다. 나는 솔직히 사슴벌레 유충이나 좀 어린 친구니까 뭐 지렁이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톱밥이면은 무게가 좀 낮거든요. 근데 되게 무거우니까 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다. 이게 취향 저격이네 이 친구. 그리고 이걸 받아서 또 좋아하는 사람은 또 나밖에 없을 거예요. 고맙네. 야, 흙 잠깐만 한번 부어볼게요. 안에 얼마나 많은가 해가지고 그럼 이왕 봤는데 끝까지 한번 다 봐야죠. 야, 흙을 부어도 안에 있어. 야, 고마워라. 이거는 제가 전에 잡은 양보다 훨씬 많고 번식까지 해다 줬어요. 이야, 또 서비스로 지렁이까지. 친구가 진짜 진정한 팬이네요. 야, 여기 서비스 지렁이 한 마리 더 있어. 공벌레의 생활 패턴 습성을 아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이거 최소한 4, 50마리 있는 것 같고 지면이랑 공벌레 합쳐서 뭐 합사 가능하고 공생도 가능하니까. 야, 지렁이 여기 한 마리 더 서비스. 3마리 왔고 여기 4마리. 야, 친구가 겨울에 고생이 많았는데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볼 거예요. 제 진정한 팬인 것 같아서 나중에 오면은 꼭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받았으니까 선물 줘야죠. 자, 이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노래기과 하나이면서 자연에 있는 유기물이나 흙, 미생물, 그리고 죽은 사체, 동물의 사체, 곤충들을 다 먹고 분해시켜주는 역할을 해서 지렁이가 땅 속에서 숨을 쉬게 해준다면 이 친구들은 땅 표면을 숨쉬게 해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노폐물들을 많이 없애준다는 그런 느낌이고요. 자, 이 친구들도 번식이 굉장히 쉽고 비바리움이나 이런 데도 많이 사용이 돼가지고 일부러 채집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야, 근데 지금 굉장히 크고 작은 친구들 섞여 있는 거 봐서는 채집한 지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직접 번식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 소나무 괜찮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 친구들 사육장 하나 만들어줘서 잘 한번 길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